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네, 오늘의 제목은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네, 오늘은 오늘도 아주 재밌게 놀 거예요. 밤에 맨날 밤에 친구들이 와서 같이 놀거든요. 한 6시 반쯤 정도에 오거든요. 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래요. 근데 연수와 장난감 친구에 나오는 연수는 자전거가 없어서 심심할 때가 많아요. 자전거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아빠가 같이 시켰는데 제게 좀더 빨리 와서 제가 지금도 놀고 있는 건데요. 연수도 빨리 오면 좋겠네요. 연수에 장난감 친구들 자전거는 언제 올까요? 연수와 장난감 친구들 나오는 연수는 초록색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초록색 자전거예요. 저는 파란색 자전거예요. 저는 파란색을 좋아해서. 업데이트가 거의 다 됐네요. 네, 오늘의 제목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ये यीशु के स्वर्ग में वापस जाने का समय था। वो उसके शिष्यों को यरूशलेम के निकट एक पहाड़ी पर लेकर गया। मैं चाहता हूँ कि तुम अब ये करो, उसने कहा।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베드로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언제 웃네요? 네, 짜예요. 예수님을 모든 곳에 가르치면서 모든 곳에 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저 말도 저 말도 모두 다 전해달라고 부탁하셨네요. 나는 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라간 것처럼 다시 똑같이 하늘로 내려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네요. उसके स्वर्ग में जाने के पहले यीशु ने उसके शिष्यों को पवित्र आत्मा के वादे के बारे में बताया सही या गलत 맞았네요. 이건 어떤 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जब उसने ऐसा कहा यीशु आकाश में चढ़ गया वो तब तक आकाश में ऊपर जाता रहा जब तक एक बादल में अदृश्य नहीं हो गया उसके शिष्यों ने उसे देखा वो आकाश की तरफ देखते वहां पर खड़े रह गए 네,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네, 올라가셨어요.
क्या यीशु ने कहा कि वो सदैव हमारे साथ रहेगा, हाँ या नहीं? वजन नहीं है, थोड़ी ताज़े, बजट तब। सफेद पोशाक पहने दो मनुष्य प्रकट हुए। यीशु स्वर्ग में चला गया है, उन्होंने बताया। उसी तरह वो वापस भी आएगा। इसलिए शिष्यों ने यीशु की आज्ञा मानी और यरूशलेम में गए।베드로가 깜짝 놀랐네요. 예수 시시오고 시카네 게 바드 가하게 3번 같네요. 맞았네요. 어디로 올라가셨냐고 한 것 같아요. 문제가. एक दिन यीशु उसी ढंग से वापस आएगा जैसा कि वो गया है, सही या गलत? बोलना है तो एक्स। आशिन्नेया 문제를 못 맞췄어요. 오늘 이거 스티커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이 스티커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이 스티커 놀이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스티커 놀이를 못 봤거든요, 제가. 슉슉.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제자들이 모두 다 있어서 좋네요, 요번에. 몇 명밖에 제자들이 없어가지고, 저번에는 엄청, 다, 막,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좋겠죠? 베드로와 예수님이 많이 가까웠잖아요. 베드로를 조금 옆으로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사진이에요. 요한 다 처음으로 돌렸습니다. 배경 같은 거 따로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오, 이건 있네. 다른 건 없어요. 엄청 크다. 예수님.
마실 때. 아빠였어요. 여기 이렇게 아빠 누가 똑똑해요? 예쁜 새들 많이 있죠? 예쁜 새야. 네, 이제 다시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셨죠? 그러면 이제는 천사가 예수님께 내려올 차례네요. 예수님께가 아니지. 천사가 내려올 차례네요. 네, 이번엔 천사가 내려와야겠죠? 천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 답을 세워요. 잠깐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냥 얼굴이 보이는 대로 쇼. 넌 이쪽을 보고 있구나. 사진을 찍을게요. 네, 사진이 찍혔습니다. 원래대로 해놔야지.
बादलों में। 네, 한 예수님이 올라가시다란 이야기예요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 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좀 바뀔게요. 너무 커요. 네, 이 정도. 네, 그러면 빠이빠이.